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측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선물 매매 차이점이 뭔지 궁금한데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도박이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주식도 도박이고요. 선물 옵션도 도박이죠. 왜 도박이냐면 글쎄요. 어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도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선물은 도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사실 선물이 도입된 것은 선물과 옵션은 우리가 1년 뒤에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돼지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죠? 돼지 코렐라. 아니면 또 닭 가격이 1년 뒤에 그 뭐죠? AI 때문에, 조류 독감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 변동폭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 미리 거래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밭대기 이 거래가 있잖아요. 배추를 갖다가 봄에 이미 그냥 이 밭에 나는 거 그냥 제가 다 매입할게요. 선도로 제가 돈을 지급을 하고 다 구입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선물 거래거든요. 근데 도박이라는 개념은 배추값이 급등을 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승부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밭 전체를 매입할 수도 있고 폭락할 줄을 알고 밭 전체를 매도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박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제가 왜 처음에 도박이라고 했냐면 개미들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은 주식시장이 있어야 선물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물건이 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물시장이 도박이라 그러면 주식시장도 약간 도박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때문에 약간 투기적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모 검찰관이, 모 검사가 100억의 주식 투자를 벌었다. 이게 다 투기적인 내용들이니까요. 도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미 하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탄핵 문제, 한미 FTA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쪽은 많이 덥죠? 한동대학 쪽은.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됐는데 왜 발의했고 누가 발의했습니까?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일단 발의를 했고요. 예. 단독으로 지금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소추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제임스 코미 전 그 연방 수사국 FBI 예. 국장을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예.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죠. 그런데 뭐 지금 최근에 그 다시 불거진 그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네. 주니어의 또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시점과 이제 맞아 가면서 이게 발의가 돼서 더욱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탄핵 발의안이나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2년 뒤에 있을 하원 선거가 끝이 나서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어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하고 나면 탄핵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좀 섣부르게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그 얘기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은 탄핵이 통과되려면 미 하원 정족수의 과반을 지금 넘겨야 되는 건데 네. 현재로서는 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지만 예. 그 선거에서 뭐 보통은 이제 대통령과 반대되는 당 야당이 승리를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좀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여전히 상원으로 넘어가서는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탄핵까지 간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이 탄핵을 발의한 셔먼 의원도 이번에 발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예. 백악관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아. 희망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고. 그리고 내년 10월에 중간평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2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를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러시아 내통설. 지금 뭐 특검까지 나서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특검이 임명이 돼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걸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가 그 미 대선 당시에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의 이제 핵심 측근들과 서로 이제 사전에 내통했다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마이클 플린 전 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이 일 때문에 이미 사임을 했고요. 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프 세션스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의 사위이자 지금 백악관 국장으로 있는 선임 고문으로 있는 이제 제라드 쿠시너까지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로버트 뮬러라고 전 FBI 국장이 이제 특별 검사가 돼서 네.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법 방해죄라고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법 방해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사법방해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FBI의 코미 국장을 해임을 한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 해임하는 것 자체가 FBI는 이제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도 하면 안 된다.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방해죄고 사법방해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뭐 복잡한 것이 그 코미 그 전 국장이 의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예. 뭐라고 했냐면 예. 대통령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수사 중단에 희망한다. 영어로 hop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는 아니다라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지루한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 아까 말씀하신 주니어가 자기 딸에는 좀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죠. 예. 그 장남도 이제 이 뭐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가 돼 있다. 또 러시아 쪽의 인물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또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서 정말 투명하게 한다 해서 이제 그 오고 갔던 이메일 전문을 지금 다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매우 민감한 정보가 오고 갔다라는 뭐 표현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접촉하게 한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동기 네. 자체가 힐러리 캠프 쪽에 좀 불리한 정보를 러시아에서 제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주니어가 그 메일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매우 원한다. 뭐 영어로 love it.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파장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타임스 말씀을 하시는데 뉴욕 타임스가 대표적인 민주당의 논조를 가지고 있는 일간지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은 사실은 폭스 뉴스가 공화당 전당대회 공화당 지지라는 폭스 뉴스 폭스를 빼고는 예.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거의 주류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미국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네. 미국 언론 여론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뭐 팍스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역대의 이 대통령 탄핵 시도 제 기억에 닉슨이 있었고 빌 클린턴이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19세기 앤드류 잭슨이 있었죠. 네. 세 명 중에 사실상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네.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죠. 네. 이제 반면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사실상은 가장 탄핵에 가까웠던 대통령입니다. 네. 절차 돌입 전에
이제 자진 사임을 했죠. 그래서 네. 결국은 아무도 탄핵을 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원근 교수께서는 미국에 있던 민주주의, 정치민주주의 입장에서 또 정치정의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렇게 상원에서 통과 안 되는 점, 또 스스로 사임을 하는 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우리는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예. 해야 됩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그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자체가 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네. 민중의 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의회와 또 삼권 분립에 대한 그 미국 국민의 기본적인 이제 신뢰가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의 아마 결정을 상당히 존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또 뉴스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우리가 지금 번역을 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압박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상 압박이 시작이 된 거죠. 뭐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얘기가 됐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개정은 이제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다. 뭐 사실 한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깜짝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한미 FTA에 대해서 끔찍한 뭐 협정이다. 재협상 종료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대선 때는 뭐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른바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은 모두 바꾼다라는 거 그런 기치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시기의 문제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좀 빨리 지금 이런 개정 협정을 하자라는 게 날라오긴 했지만 네. 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1930년대 초반에 멀로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미국을 새로운 고립주의로 가져가는 모습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스스로 그 만들어온 지도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뭐 사실은 뭐 그런 양상이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고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선택적 개입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밀고 가고 있는 것이 예. 보호무역주의죠. 이번에 G20 그렇죠. 서밋에서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예. G19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 같이 국제규범의 아주 중요한 부분도 미국의 자국 이익에 반한다 하면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적으로 동맹국과 우호국을 대상으로 이런 개정 협상을 나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게는 무엇을 또 요구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것에서 뭐 우리 박원근 교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단어하는 선택에 상당히 예민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해석하기를 이 리뉴고시에이션, 재협상이라 아니다. 이게 오히려 리비전 또는 모디피케이션이다. 영어로 하면 수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근 교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시된 것 자체를 보면요. 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재협상보다는 일단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 그러니까 예. 협상을 위한 협상의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속마음을 보면 재협상까지, 그러니까 폐지를 뭐 염두에 둔 재협상보다는 네. 미국에서도 수정과 개정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거죠. 근데 네. 개정과 수정도 사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정은 미국 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예. 이제 수정은 의회의 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데요. 네. 뭐 이 모든 거에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결국 그 무역 수지 규모, 무역 흑자,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무역 흑자 때문에 좀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담겨서 지금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일이 사실상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지난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원망이 많은 것 같은데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이 많은 EU 국가들, 28개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서 또 물건을 사와야지만 또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 독일에 대해서 어떤 무역
이런 협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성향상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도 뭐 독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무역 수지를 좀 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메르켈 총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네. 아니 독일 제품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죠. 그렇죠. 악수하자는데 악수도 안 했고 예. 또 뭐 지난번에 그 회의에서도 계속 뭐 그 독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예. 배분담 문제 갖고 시비를 걸었고 예. 그랬더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급기야는 유럽 이제 안보 문제로 이거가 연계가 되니까 유럽 방위를 이제 유럽이 책임져야 할 그런 세대가 왔다라고까지 이제 비장한 각오를 밝히는 그런 순간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러 왜 갈까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는 것은 글쎄 뭐 특별하게 프랑스와 어떤 의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에펠탑을 가고 예. 또 약간 뭐랄까 이벤트성이 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네. 또 뭐 만약에 국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독일이랑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 네. 어쨌든 유럽 EU 내에서 핵심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니까요. 예, 예. 그 프랑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독일을 견제하면서 또 유럽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또 좀 포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주 연결해서 인터뷰 좀 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